롯데온 담당자가 읽어주는 리뷰의 리뷰, 나의 여름 소울푸드 초당 옥수수 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리뷰를 리뷰해드릴 롯데온 식품 MD 한명섭입니다. 오늘의 리뷰어 리뷰온님과 함께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리뷰온입니다. 오늘 초당 옥수수 리뷰 실감나게 읽어볼게요. 첫 번째 리뷰, 옥수수 효자님입니다. 엄마 드리려고 사봉. 어머니를 위해 구입하셨군요. 진짜 효자십니다. 초당옥수수가 요즘 구황작물계의 에르메거든요. 리뷰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근데 어른들은 초당옥수수가 생소한가 봐요. 철옥수수를 더 선호하는 느낌. 라고 남겨주셨네요. 아이고 저런. 초당옥수수의 매력인 아삭아삭한 식감이 새롭게 느껴지셨나 봐요. 어머니와 초당옥수수 천천히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별점 5개 주신 걸 보니까 어머님, 초당옥수수 사랑하시죠? 다음 초딩옥수수님의 리뷰 읽어볼게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리뷰요. 네? 아니 아직... 농담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주세요. 옛날 시골에서 사카린 넣고 삶은 것보다 훨씬 달면서 탱글탱글해요. 1년 내내 나오면 정기배송해서 먹고 싶네요. 아쉽 유유 이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초당옥수수의 달달한 맛이 꼭 어릴 때 먹었던 옥수수 생각나는 맛이죠. 네? 사카린이요? 언제적... 그거 알면 아재라던데. MD님이 쓰신 리뷰는 아니죠? 아닙니다만 어쨌든 초딩옥수수님께서 롯데온에서 구매한 초당옥수수 맛에 만족하셨더니 MD로서 너무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사카린 대신 자연의 달달함 가득한 제품들만 쏙쏙 골라서 여러분의 입맛 제대로 저격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너무 늦었다 라는 명언 들어보셨죠? 그거 인생의 진리 아닌가요? 저는 이게 초당옥수수 주문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무조건 생각합니다. 초당옥수수 아직 안 드셔본 분들은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초당옥수수 롯데온에서 꼭 구매해보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